안녕하세요. 파닥파닥 철웅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저희 방어 영상을 보시고 댓글로 많은 문의글을 달아주셨는데요. 그 문의글들이 사실 중복되다 보니까 제가 댓글을 아무리 달아도 많은 분들한테 이 내용을 전달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방어 Q&A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1kg에 저희가 2인분을 추천을 드립니다. 1kg 잡았을 때 살수율이 40%라서 400g이 나오는데 저희 고기도 1인분에 180에서 200g이거든요. 그래서 1kg에 2인분을 잡습니다. 그런데 잘 드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통상 1.5인분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6kg짜리 대방어를 구매하시면 9분이 드시는 양이고요. 조금 여성분들이 같이 있다 그러면은 12명까지도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자, 저희가 그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게 손질을 해서 진공포장을 특수지를 이용해서 진공포장해서 같이 보내드리거든요. 이제 보내드리면 배송을 받는데 하루가 걸립니다. 전국 어디든지요. 뭐 제주도에서 강원도든 서울 경기도든 부산 울산이든 어디든지 하루가 걸립니다. 그러면 하루 동안 자연스럽게 숙성이 되겠죠. 그래서 받으시면 냉장고 깊숙한 곳 또는 김치냉장고에 놔두시면 더 자연스럽게 숙성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 받으신 다음부터 하루 더, 그러니까 총 저희가 작업한 지는 이틀 동안은 숙성해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맛이 더 좋아져요. 자, 함께 먹으면 좋은 식재료. 방어는 아시다시피 뱃살 부분은 기름집니다. 기름지기 때문에 그 기름진 맛을 상쇄하고 그 맛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생와사비랑 같이 드시는 걸 추천하고요. 그리고 이 느끼한 맛을 잡아줄 묵은지, 씻은 묵은지도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배꼽살, 대뱃살 같은 경우에는 기름장, 참기름이랑 소금 같이 곁들여진 기름장에 찍어 먹으면 기름진 맛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드시면 되시고, 등살 같은 경우에는요, 소금간이 안 된 재래김을 이용해서 거기에 방어를 올리시고 거기에 생와사비, 아니 또는 쌈장이나 고추 또는 무순까지 함께 곁들여 드시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자, 저희가 방어를 보내드릴 때 통으로 필렛으로 보내드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손질할 때 보이는 방어 사상충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제거해서 보내드립니다. 하지만 필렛 안에 들어있는 방어 사상충은 저희가 절대로 발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받으신 다음에 써시다가 방어 사상충이 나온다 그러면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방어사상충을 끌어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물기를 잘 닦아낸 다음에 그 부분만 도려내서 버리시고 나머지 부분은 썰어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어사상충이 물론 보기에는 징그럽지만 요거는 뭐 드셨다고 해서 배탈이 나거나 이런 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인체에 해롭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면은 그 부분만 제거하고 드셔도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고래회충입니다. 고래회충은 저희가 눈에 잘 띄지가 않아요. 보통 내장이나 이 방어의 항문 부분에 많이 서식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깔끔하게 제거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방어회충을 드실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방어사상충만 잘 유의해서 제거해서 드시면 됩니다. 이제 방어를 주문을 할 때 저희 제주 파닥파닥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서 주문을 하는데요. 거기에 잘 보시면 배송 요청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방어를 드실 때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모임 날짜를 지정을 해서 주문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배송 요청일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2월 뭐 24일 날 받고 싶다 그러면 24일 날 보내주세요. 도착하게끔 해주세요. 설정을 하시면 저희가 미리 잡아서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24일 날에 받으실 거면 23일 날 전날에 저희가 작업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2월 10날 모임이 정해져서 주문을 하면 12월 10날 미리 작업하는 게 아니라 도착 날짜 전날에 저희가 손질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주문을 하면 배송 운송장을 미리 등록합니다. 시스템에 등록하면 이런 문의가 와요. 저희 다음 주에 받을 건데 벌써 보내셨어요? 아닙니다. 스마트 스토어에는 내부 시스템상 그렇게 운송장 번호를 등록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등록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등록을 해놓은 거고 도착 날짜에 맞춰서 저희가 안전하게 잘 보내드리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택배회사 직원들이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과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배가 오늘 도착하기로 되어 있는데 도착을 안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다음 날에 도착하게끔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배송사고로 분류를 합니다. 저희가 계약 택배가 다음 날 도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날 도착한 거를 넘어버리면 배송사고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택배를 받으시고요. 열지 마시고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런 다음에 저희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택배회사에 연락해서 반품을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택배회사에서 수거해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도착인데 다음날 받았다. 이틀이 걸렸잖아요. 이틀 걸려서 받았는데 아, 난 괜찮다. 뭐 방어 이제 택배 같은 경우에는 이틀까지도 숙성해도 괜찮기 때문에 요즘에 춥잖아요. 상하거나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드시고 싶다 하시면 그냥 드셔도 되고요. 근데 아우 난 찜찜해. 그러면 저희한테 연락하셔서 이렇게 사진 찍고 열지 마시고 열면은 반품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놔두시고 반품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대구, 대전, 광주에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항공 택배를 이용해서 대방어를 많이 시켜 드셨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오전 10시에 방어를 손질해서 12시나 1시 비행기를 태워서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도착이 한 3시쯤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바로 잡고 바로 보냈기 때문에 더 신선하겠죠. 그렇게 해서 많이 드셨었는데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그 지방으로 가는 항공편이 다 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울이랑 부산만 항공 택배가 가능하거든요. 대구나 광주 이제 이런 데서 항공 택배를 이용해서 방어를 드셔보실 수는 없으시고요. 서울, 부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모두 다 택배로 배송이 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프라인에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어떤 하나의 팁인데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물어봐요. 대방어 소분해서 팔지 않아요? 팝니다. 파는데 하루에 대방어 한 마리에서 두 마리 한정을 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늦게 오시는 분들은 사실 드시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방어를 소분해서 드시고 싶으시면 미리 전화를 하셔서 예약을 하셔도 좋고요. 좀 더 일찍 오시면 가능합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 찾아올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어 Q&A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자, 제가 말씀드릴 질문과 답변 말고 또 다른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좋은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도 다시 한번 취합을 해서 이렇게 Q&A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질문해 주신 구독자님들에게 굉장히 감사하면서 많은 구독자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 마치겠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이 방어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파닥파닥TV 철웅입니다. 저희가 11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영상을 업로드를 할 텐데 여기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이 상품을 드릴 겁니다. 제주도 통닭새우 제품인데요. 크기가 아주 커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Thank you.